소간을 먹어볼까? 난 구미호가 아니지만 먹을게. 꾸불꾸불 천엽도 기름장 듬뿍 찍어서 먹어볼게. 홍사운드. 와, 근데 소리가 장난 아닌데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소의 간과 천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원래 이런 거 먹거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요청도 해주시고 해서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선한 간, 이거 오늘 잡은 소에서 가져온 간이고요. 이 천엽도 손질을 잘 하는 곳에서 깨끗하게 손질된 거를 이렇게 받아왔고요. 이거를 맛있게 먹으려면 소금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금장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짜잔! 술안주로 제격이라고 해서 소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꽃비설이 진짜 맛있어요. 저는 GS마트에서 항상 사거든요. 광고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초록색 소주를 먹는 것보다는 몇 병은 더 주고 얘를 먹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좀 더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거 있고 혹시나 먹는데 얘로 좀 부족할 것 같다 하면 좀 더 맛있는 술, 제가 좋아하는 화요 25도 준비했습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얘는 일단 두고 꽃비설이랑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만져. 괜찮은데요? 아니, 이 소금 찍어 먹으니까 맛있네. 이 소금의 짭짤하면서 고소한 맛이 싹 올라오면서 얇은 느낌으로 오독오독오독 하거든요?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제 간. 뭐야? 왜 단맛이 나냐, 간에서? 아, 이런 맛을 먹는구나. 아,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야, 간이 어떤 맛이냐면 씹으면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소리 들으셨죠? 물컹물컹 말랑말랑 이런 느낌 아니고 소리 그대로의 식감이에요. 그리고 비린맛? 이거 비리다고 해야 되나? 그 순대 먹을 때 간 약간 뻑뻑한 애 주잖아요. 그거 먹는 정도의 향은 나요. 아, 이래서 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 간은 진짜 신선한 걸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자주 가는 곱창집 있거든요. 거기서 곱창을 먹으면은 간이랑 천엽을 서비스로 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장님 혹시 간이랑 천엽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구해왔는데 의외가 손질을 잘하는 건가? 오, 괜찮네요. 뭐 비린맛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막잔. 저는 먹다 보니까 천엽보다 간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천엽은 좀 더 냄새가 나거든요. 약간 나 내장이야 안녕 이러면서 확 냄새를 주는데 간은 그런 게 없어요. 먹다 보니까 왜 사이드로 조금씩 주는지는 알겠다. 그 정도 먹으면 별미인데 많이 먹으면 좀 물리긴 해요. 그래서 막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소의 천엽과 간을 먹어봤는데요. 사실 정말 먹기 싫었는데 그래도 꾹 참고 한번 먹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괜찮더라. 그래서 천엽이 좀 더 호불호가 강할 것 같고 간은 그 식감과 이런 거를 좀 느끼면서 곱곱 씹어보면은 별미로 잠깐 집어먹기에는 아주 괜찮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짜잔. 이게 뭐야? 뭐 같아요? 이거 뭔데? 이거 간. 엄마 나 또 냄새 맡아볼래. 별로. 냄새 없대 준호야. 좋아?